이번에 모실 분들은 이분들은 진짜 이분들만의 세계관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반응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스케치북의 첫 출연입니다. 자, 만나볼까요? 사랑을 만난 소년으로 돌아온 4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 트립.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연준 씨부터 쫙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마티형 연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리더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범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막내 휴닝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또 다른 막내 세현입니다. 오. 아니, 일단 나오자마자 우리 적재 씨가 우와 잘생겼다라고 저렇게 써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희문 씨의 스케치북은 뭐라고 써있냐면 면역력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니, 아까 우리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양희은 선배님이 먼저 이렇게 가시면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화이팅 하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기분 좀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되게 어려운 팀명인데. 네네. 네. 그걸 정확하게 팀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 선생님도 인기 앞에서는 약간 약해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오늘 스케치북 첫 출연이시고요. 아니, 수빈 씨 일단 기분 어떠세요? 어, 사실 유희원의 스케치북 이 프로그램이 진짜 엄청 유명하고 또 가수라면 되게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또 저희가 출연하게 돼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막 보니까 의상들도 셔츠가 다 뜯어졌는데. 네. 아니, 너무 멋있네요. 이런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수빈 씨 뒤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분명히 오다가 승냥이 같은 거에 아마 뜯겼을 거예요. 고라니나. 너무 애가 멋있다. 자, 리더인 수빈 씨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이런 팀이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야, 팀 이름을 짤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했었을까. 사실 지금 딸딸 외운 티가 나거든요. 맞아요. 데뷔 때부터였어요. 데뷔 때부터. 네. 지난주 뮤직뱅크에서 공중파 첫 1위를 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아니, 범규 씨. 네. 솔직히 기분 어땠어요? 저희 팬분들 이름이 모아인데 모아분들이 또 엄청 큰 선물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또 MC가 수빈 형이거든요, 뮤직뱅크 MC가. 아, 그렇죠. 맞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네. 수빈 형 MC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수빈 씨를 뮤뱅에서만 화면에서보다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눈웃음이 웃지 마요. 아, 네. 눈이 딱 작아지는 게 너무 매력있다. 적재 씨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아까부터 입을 쭉 벌리고 보기만 해도 좋은. 아, 그렇죠. 우리 연준 씨가요 별명이 빅전연이었대요. 빅히트 전설의 연습생. 빅히트 연습생은 주로 뭘 배워요? 어떤 걸 배워요? 네, 일단 뭐 춤, 노래, 랩은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아. 네, 이제 뭐 PT도 배웠었고 운동. 네,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그냥 학교처럼. 그 수업료가 얼마예요? 거기 강의 수업 가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들도 네. 거기 가서 배우자. 왜 거기 뭐 영어도 뭐 이로 다 가르쳐주고 뭐 음악 뭐 춤 뭐 운동까지 시켜주고 강의까지 듣게 해준다니까. 연습생 항상 월말 평가 1위면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춤 무지하게 잘 추시겠네요. 아, 아닙니다. 정말로 무지하게 잘 추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잘 춘다라는 게 어떤 느낌에서 딱 알 수 있냐면 일단 어깨가 돌출돼 있잖아요. 여기가 돌출돼 있다라는 게 나는 이미 춤출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혹시 프리댄스 네. 돼요? 아, 조금 됩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이 기분을 춤으로 한번 좀 표현해 주신다면. 아, 춤이요? 네, 네. 살짝 이게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뭐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일어나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한다 무반주로 한번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락킹, 팝핀. 예. 그렇습니다. 다르다. 아, 예. 아, 다르다. 아까 이문 씨 춤이랑은 너무 다르다. 기분이 다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